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이솝바야를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뒤쪽에 있는 스토리가 좀 재미있어요. 찾았지? 이거 해와 바람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어느 날 바람이 해를 찾아왔어요.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건 없어. 그런데 모두 해만 우러러 보니 나와 내기를 하는 게 어때? 때마침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. 나그네는 외투를 빨리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. 좋아요, 그러지요. 근데 진짜 해가 불리한데, 아니, 바람이 불리한데? 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많죠? 왜냐면 해를 더우게 하면 저 나그네가 외투를 벗겠죠?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어떻게 이지? 당연히 안 됐죠. 바람이 먼저 나섰어요. 후후. 바람은 있는 힘껏 숨을 내쉬었어요. 아이 추워. 하지만 나그네는 옷을 벗길까 질까봐 외투를 꼭 움켜쥐었어요. 외투를 벗길 수 있겠지. 구름은. 하지만 자연적으로는 해가 더 유리하겠죠? 이번에 해가 나섰어요. 해는 나에게 천천히 햇빛을 내쬐었어요. 아이 더워.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버렸어요. 결국 해가 이기고 말았답니다. 해가 더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? 귀엽게 생겼어요, 해가. 한 개를 더 읽어드릴게요. 은도끼라는 이야기예요. 이 스토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옛날엔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나무를 하러 왔어요. 나무꾼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빨아들이고 말았어요. 큰일이네. 어떻게 꺼내지? 너기가 연못에 다 빠졌네요. 정말 안 보이게 빠졌네요. 나무꾼은 어쩔 줄 몰라 엉엉 울었어요. 그때 물이 소동돌이를 치더니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어요. 왜 울고 있냐? 제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.
메스신이 금도끼를 내밀며 말했어요. 이 도끼가 내 것이냐? 아니에요. 제 도끼가 아니에요. 헤르미스는 은도끼를 내밀며 말했어요.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다? 아니에요. 제 도끼가 아니에요. 그러자 이번엔 새 도끼를 내밀었어요. 그럼 이게 내 도끼이냐? 아니, 도끼가 내 것이냐?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급은 새 도끼죠? 허허, 넌참 욕심이 없는 자로구나. 이걸 모두 다 가져가라. 헤르메스 신이 나눔꾼의 진실에 감동해서 금도끼와 은도끼, 쇠도끼를 다 주었어요. 이야기에 욕심 많은 나무꾼이 들고 듣고 연못으로 찾아갔어요. 그리고 도끼를 일부러 빠뜨리고는 엉엉 울었어요. 그러자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어요. 신은 금도끼를 내밀며 말했어요. 이것이 내 도끼냐? 그러자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. 네, 맞아요. 저는 은도끼도 빠뜨렸고 쇠도끼도 빠뜨렸어요. 헤르메스 신이 나무꾼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도끼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답니다. 네, 끝!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!